네. 거품만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. 여기서요? 네. 저 밑에 보시면은, 밑에 네. 젖었거든요. 예, 예, 한번, 예, 아니, 거기, 안, 예, 아, 여기 보입나요? 네. 물은 잘 내려간다고요? 네, 물은 잘 내려가는데요. 그래요? 혹시 중간에 저기 혹시 쓰시다가 세제 바꿨어요? 세제. 세제가 거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? 네. 잘 내려가는데? 난 내 시간 봐요. 잘 내려가고 있는데 설거지 좀 하시면 거품이 올라온다. 네. 혹시 세제는 언제 바꿨어요? 세제도 예, 네, 세제에도 거품이 많이 나는 세제가 있어요. 바뀌지도 않아도. 딴 데 지금 보면. 근데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해서 이게 영향할 수도 있나요? 아니, 그건 아니고요. 거품이 막 풍선처럼 불어나요? 여기서 쭉 올라와요? 보글보글보글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밑으로 쭉. 잠깐만요. 거품이 올라온. 지금 고객님 거 막힌 거 없어요. 예, 예, 막힌 거 없고 제가 세제 그리고 이게 뭐냐 세제 올라오는 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막힌 건 없는데 배관이 약간 옆구배 배관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. 기울기가 이제 물 내리면서 설명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나는 이유가 이 앞에서 나는 겁니다. 이 앞에서 물이 차기 때문에. 세제 거품 잘 안 나는 세제 쓰셔야지. 네. 근데 거품이 안 나면 설거지 한 것 같지가 않아 지금. 네. 일단 막혔으면 물이 안 내려가 잘. 예. 네. 보니까 바닥에 영리한 흔적도 없고. 아 영리 했는데. 아 그거는 다 저리 있었거든요. 거품이요 거품으로? 잠깐만요. 여기 잘 빠지는 데가 다 있어요. 예, 예. 물 잘 빠지잖아요. 너무 무서워.
여기가 끝이에요. 여기가 끝이고, 이제 밑에부터 이제 공용관인데. 아니야, 아니야. 공용관에서 바뀌면 안 쓰면 지가 올라야 됩니다. 예. 근데 지금 공용관에 맞추면 2층 올라오기 전에 1층으로 먼저 갈 거예요. 지금 보시면 막힌 것도 없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차있죠? 자, 보시면 물 꺼, 잠깐만. 물을 껐잖아요. 찌꺼기도 좀 털어주면 되는 거고. 어차피 세척은 할 건데. 자, 보세요. 물을, 이 물이 천천히 빠지잖아요. 이거? 저거랑. 900 안전 구간. 봅시다. 자, 봅시다. 네, 여기도 고여있고요. 보이시죠? 네, 이 물은, 여기 지금 배관이, 고객님 배관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배관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. 배관이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. 예. 잘 안 내려가시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무튼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. 여기가 지금 낮다고요. 높아야 되는데 시작점이. 보시면 이 물은 절대 다음 물이 안 오면 안 내려가요. 그나마 뭐 기름이 없어서 다행인데. 뭐 부실이라고 하려면 부실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기존의 그 평평한 바닥에다가 10전 높이를 맞추기는 힘들어요. 사실 싱크대 배관 자체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방통을 치기 때문에. 이제 찌꺼기들은 이제 다 털어드릴 거예요. 네, 어차피 이거는 뭐 찌꺼기가 지금 걸려있어서 다 털긴 털어야 돼요. 뭐. 근데 이런 게 뭐 막힘의 지금 원인은 아닌데 보시다시피 배관 900 안 좋아요. 고객님의 지배. 주원인은 그 세제가 올라오는 게 세제를 거품을 내리면 여기가 물처럼 확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. 네. 여기서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. 지금도 가만히 있잖아요 물이. 네. 안 내려가요. 네. 네. 방법 없네요. 저 물 내려가니까 하려면 그 거품 없는 세제를 써야 돼요. 그렇죠. 예.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예. 이사 가야지. 이사 가서 더 안 좋은 배관을 만날 수도 있고. 예. 네. 네. 아, 그러면은 고층으로 올라가면 좀 날까요? 아닙니다. 왜냐면 가져가는 내 집 바닥에. 자, 보세요. 물이 그대로 꽉 차있잖아. 배관 전체에 다. 막히는 것도 없는데. 예, 네, 요 구간, 특히. 예, 네. 보시면. 이렇게. 배관이,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약간 밑으로 쳐졌다 올라와요. 여긴 또 없잖아. 거꾸로야. 예. 보시면 딱 요 구간. 자, 물 내려볼게요. 요 구간이 미스터리 구간이네. 지금 요 구간. 예. 지금 넘어가죠. 네. 이제 넘어가죠. 꺼볼게요. 자, 꺼면 이제 거꾸로 옵니다 이제. 자, 보세요 이제. 물이 이제 거꾸로 살았다. 배관이 지금 이렇게 갔다 이렇게 쳐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보시면 뒤로 빠꾸 하면 물이 차 있어. 갑자기 순식간에. 그러니까 배관이 지금 완만한 것도 아니야. 이렇게 가다가 쑥 들어갔어 중간에. 배관이 보세요. 갑자기 물이 확 많아지죠. 근데 얘는 또 물이 없어. 그럼 이게 정상은 물이 싹 빠져야지만 정상인 거예요? 대개 보면 배관이 50mm 배관이거든요. 싱크대 배관이. 뭐 지금 짓는 아파트는 50mm인데 옛날에 뭐 40mm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반에서 그러니까 한 세구 3분의 1 정도만 차 있어도 저희가 좋은 배관이라고 해요. 물이 아예 없는 배관 없어요. 그렇게 할 수가 없어. 이 바닥 슬라브층에 이 구배를 그렇게 경사도로 잡을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주택처럼. 예. 3분의 1 정도만 차 있어도 정상적인 배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2분의 1 넘어가면 이제 위험한 배관이죠. 그리고 아예 거의 4분의 3 정도 차있는 배관도 있어요. 그냥 물이 그대로 있어. 그냥 전혀 안 그래가지고 이 중력으로만 물을 내려야 내려가는 배관인데 지금 고객님의 이 거품의 원인은 딱 여기입니다. 원인이 그래서 거품이 차가지고 안 내려가니까 그쵸. 여기 역류하는 거죠. 딱 이 구간이에요 지금.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것도 어떻게 잘 써졌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여기 기름이 많이 있었거든요. 아, 기름 음식을 안 드시는구나. 아니요, 기름은 따로 그냥 아, 그리고 아니고 이게 막히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리고 다른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예.
그 뚫어뻥 같은 거를 네. 하라고 하니 아니 아니 아니. 네. 그런 저희는 뚫어뻥을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. 뚫어뻥을 쓰면 이 부유물들이 더 끈덕끈덕해져요. 더 안 내려갑니다. 예. 저는 절대 뚫어뻥 쓰라고 하지 않아요. 그래서 과탄산이라고 네. 해가지고 뜨거운 거 엄청 내고 있거든요. 그런 거 상관없어요? 식초 뭐 네. 하여튼 다 버리시는데 돌리는 게 최고입니다. 진짜. 자 보면 자 형님 보세요. 완전히 배관이 지금 이 그냥 연필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. 자 보세요. 여기 물이 없어요. 시작점이에요 여기가. 여기가 배관 시작점. 물이 없어요. 지금 배관 이렇게 잘 가고 있어. 네, 갔는데 자 가다가 제 손가락 보세요. 이렇게 내려간 거 지금 배관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지금 많이 내려간 거. 여기다가 지금 하실 올라가는 거. 예, 그죠? 없고, 예. 아파트에서 좀 보기 드문 배관입니다.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차있다던가, 그런데 좀 이렇게 되는 거, 지금. 예, 그니까, 배관이 뭔가, 지금 뭔가에 지금 이 사람들이 시공할 때 뭔가 좀 이제 뭘 잡으려고 했다가 억지로 지금 뭐 이렇게 눌러있던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배관이 짜부러지진 않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지금 주 원인은 딱 그 거품이 지금 차 있는 구간 요 구간입니다. 요렇게 해서 요 구간. 배관이 오래되거나 삭으면 네. 아니. 아, PVC 배관에 삭지는 않습니다. 아. 네, 삭지 않고 좀 이렇게 불때가 있고 이 찌꺼기가 좀 있는데 좀 갈아내면은 좀 낫긴 나요. 예, 네, 근데 세척을 해야 되고 지금 요 구간이 그 거품을 나오게 하는 구간이에요. 거품을 지금 안 나오게 하려면 근데 지금 봐도 뭐 저거 끼면 거품이 여기 싱크대 호스하고 요 캡하고 요 위에서 올라오죠. 네. 밑으로도 아니고 네. 위로 올 거예요. 아니야 거품 가벼워가지고 위로 올라와요. 다 보면 아무리 기미를 해도 그냥 거기로 그냥 꽁꽁 싸매는 방법밖에 없어요. 예, 네, 그냥 테이프로 그냥 꽁꽁 싸매는 방법밖에 없어요. 그냥. 그러면 꼭 파이프로 올라오겠네요. 아니 뭐 그 파이프까지 올라오진 않죠. 솔직히 파이프까지 올라오진 않는데 예. 네. 지금 이제 어쨌든 주 원인은 배관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. 예, 알고 나면 속상하죠. 그래도 속수 시원한 거예요. 예, 주 원인이 이제 요 지금 보세요. 물 가득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. 얘는 다음 물이 오기 전까지 안 빠져. 얘는 이 부유물을 보세요. 꼭 다음 물이 와야 떠내려갑니다. 다음 물이 와야. 오면 그때서 떠내려가요. 예. 그리고 자 보시면 왜 거품이 나는지를 지금 조금만 내렸는데도 물 이미 배관 다 찼잖아 물이. 여기 이게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. 예, 그냥 차 있으니까 그냥 거꾸로 올라오는 거지. 그런데 이렇게 물을 갖다가 많이 버리면 꽉 차잖아요 배관에. 약간 꿀떡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봐야죠. 예. 여기 찌꺼기들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이건 뭐 다 청소해 드릴 수 있는데. 일단은 세척을 좀 하고 그 이후에 한번 보자고요. 지금 눌러도 안 나오는 거죠? 이제 잠궜으니까. 네. 얘는 또 돌린 동안 또 물 떨어질까. 자, 세척을 한번 해보고 좀 더 깨끗한 배관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. 그쵸. 근데 뭐 배관에 어차피 뭐 찌꺼기 있는 거 뭐 그냥 볼 수는 없는 거고.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속이 네, 원래 알고 나면 다 속이 네. 네, 원인을 다들 궁금해 하니까. 아, 저희가 사실은 네. 인터넷으로 왜 뚫는 거 있잖아요.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. 그거를 예. 구매를 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. 예. 그거 안 하면 잘 했어도 뭐 어차피 오셨어야 되는데. 예. 했어도 문제가 뭐냐면 했어도 배관에 아까 보시면 알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배관에 벽은 긁지 못해요. 예, 배관에 벽지 못, 그건 못 긁어요, 절대. 그렇죠. 이제 그렇게 해서 감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예, 예, 여기 막 칫칫 감아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
전하고 비교해볼 때 확실히 깨끗해졌죠? 네. 예. 시꺼기 하나 더. 딱 아까 이제 이게 더 잘 보이잖아요. 그 구간이. 네, 세척을 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확실히 이제 티가 나잖아요. 이 문제의 구간. 요 구간. 예. 이게 차라리 뒤에, 그러니까 좀 더 멀리 가서 그랬으면은 거품이 올라올 일이 없어. 근데 하필이면 들어가자마자 물이 차 있어.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구간 넘으면 물이 없어. 예, 배관이 찌그러지고 이런 건 없어요. 예, 청소관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잖아. 예. 기름 쪽은 상관이 없어. 근데 시작점이라 그래. 여기 시작점이라. 예, 여기. 거품을 안 나게 하려면 뭐 안 나와 거품 안 나는 저기를 이제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막힌 건 없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은 왜냐면 고객님은 진짜 그냥 막 쓰시면 진짜 벌써 막혔어요 제가 봤을 땐 예 막 썼으면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하고 쓰신 거예요 예, 이 정도면 제가 지금 근데 여기저기 다 다녀보면서 여기를 테이프로 테이프 있나? 네.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발라놓고 위에다가 실리콘 같은 거 네, 그 실리콘 발라주셔도 되고 발라주죠 네. 실리콘 근데 이런 물 때문에도 아래층에서 네.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? 어떤 물이요? 그러니까 이렇게 거품이 막 생겨 아유 이거 같고요? 네.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. 네. 우리가 수분율이라고 해서 콘크리트가 수분율이 있어요 예, 얘가 머금고 뱉어내고 이런 수분율이 있는데 그 정도의 양은 아니에요. 이 정도면 거품은 제가 잠깐 안 끼고 있어가지고 아, 진짜 잠깐만 여기 좀 꽉 이제 꽉 끼거든요. 이렇게 하면 아니,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던지 그렇지 않아? 어떤 거를 거품이 날 거를 방지했어. 아니 모르죠. 거기다가 패킹 같은 거나 이렇게 안 세게 그래도 다행이다. 제가 봤을 땐 이렇게 감아서 쓰시면 거품이 안 올라올 것 같아요. 네. 혹시 보일러 관 이런 거 세척이라고 해요? 아, 보일러 세척이요? 배관 세척이요? 네네. 지금은 안 해요. 겨울, 약간 이제 겨울 초 올 때만. 아, 예, 하긴 해요. 예. 아, 제가 원래, 네. 저 원래 보일러 전공이에요. 아 진짜요?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죠 이제 아니 근데 예. 겨울에 보일러를 써야 되니까 예. 여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겨울에 오기 전에 네. 겨울에 오기 전에 그런 거 비용은 어떻게 되죠? 여기가 평수가 어떻게 되죠? 봐봐 몇 구지? 한 이 정도만 한번 근데 네. 지금 배관 색깔로 봤을 때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? 네 아 배관 색깔로 네 안 해도 돼요 네,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해요 네. 예. 그리고 요즘 보일러들은 배관 청소 갑자기 뭐 난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면 에어백이라든가 압력 밀어넣는 작업이 아닌 이상 요즘 보일러들은 좋아서 부속 같은 거 옛날같이 철 부속 쓰는 게 아니니까 예. 그 배관 청소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뭐 녹슬러지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평수가 큰가? 여기 30몇 평이야? 어 그래요? 난방이 잘 안 된다거나 네,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 네, 지금 대관 저기 상세 봤을 때는 안 하셔도 돼요 네. 물 아예 받아줄 때? 그래, 예. 그래서 거품 안 올라올 것 같아요. 네. 네. 왜냐면 이 정도면 지금 배관이 지금 여기도 물이 차 있는 상태거든.
예. 네.